여러분, 부산 그랜드 세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부산에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산만의 할인 축제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는데요. 할인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나고 외국인들에게 그랜드 세일을 직접 홍보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에서 유례없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쇼핑, 숙박업 등 65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산만의 자발적인 행사인 그랜드 세일은 12일부터 두달 동안 진행됩니다. 터미널, 공항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쿠폰북과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쿠폰을 통해 최고 70%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쇼핑 분야에는 총 3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. 편의점이나 마트 곳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, 전통시장으로는 부전 인삼시장 10에서 20%, 골드테마거리에서 5% 할인 가능합니다. 각종 즐길거리도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습니다. 더파크 동물원에서 주말 2,000원, 주중 5,000원을 할인받고, 부산 아쿠아리움 10%, 영화의 전당 15%, 인근 유람선 이용에 10에서 15%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혜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해운대에 몰려있는 호텔뿐만 아니라 부산역, 서면 인근 호텔 등총 27개 업소에서 최고 60%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마련한 최대의 세일 행사인 만큼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부산 불꽃축제라든지 부산국제영화제, 특히 한 세계 190여 개에서 참여하는 ITU 정권회의가 있습니다. 지자체 단위의 대형 축제 행사는 사실은 이게 처음인데,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부산이 쇼핑의 매력을 좀 국내외적으로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중국의 한 카드사도 이번 그랜드 세일에 최초로 동참한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이끌기 위한 두 달간의 여정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.